김건희 여사 관저공사 의혹 커지는데 국조도 특별감찰관도 외면할 건가? 김건희 여사가 관저 리모델링 특혜 수주 논란을 빚은 기업업체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한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드러났다. 기업업체가 김 여사와의 사업적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에 이어 취임식에 초청할 만큼의 친분까지 확인된 만큼 석연차는 공사 수주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업체는 김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 대표 시절 주최한 전시에서 두 차례 인테리어를 담당했고 후원사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업체는 5월 25일 12억 4천만 원짜리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는데 입찰 공고부터 낙찰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 49분에 불과했다. 게다가 입찰 공고에는 세종시의 공공주택 인테리어 공사로 표기도 했다. 사전 정보가 없다면 관저와 관련 있는 입찰인지도 알수 없던 구조였다. 대통령실은 보안상이라고만 뭉갤 것이 아니라 진상 파악에 나서야 한다. 김 여사는 취임식에 보수 유튜버 30여 명도 초청했는데 여기엔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앞 욕설 시위를 주도한 극우 인사 안종근 씨와 그 누나도 포함됐다. 특히 누나 안 씨는 대통령실 근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채용 과정에서 당시 주장했던 캠프 이력보다는 여사 인맥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가 조작, 허위 이력 귀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뒤엔 비선 논란, 이권 인사 개입 의혹 등의 한가운데 섰다. 대통령의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 1위로 압도적으로 그를 꼽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김 여사는 이날 이례적으로 경찰학교 졸업생과 별도 간담회도 했다.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내팽개친 지 오래다. 하지만 대통령실에는 대통령 가족과 친척비를 감찰할 조직 자체가 전무하다. 윤 대통령은 배우자 및 사촌인의 친족 등을 상시적으로 감찰할 특별감찰관 임명에도 미적대고 있다. 더불어민당이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과 사적 채용 의혹 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수의 생떼라고 했다. 이 정도 의혹이 제기되면 협의에 응하거나 다른 대안을 내놓는 게 상식이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러는 건가?